안녕하십니까. 휘림한방병원의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 중 항암 효과를 가진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암 환자분들이 추석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입니다. 배에는 말락신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항암 효능상 자궁경부암 세포 증식을 막아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성인병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 후 숙취를 해소하는데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사과에도 과연 항암 효과가 있을까요? 사과에는 파이토케미컬로서 항암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확인되었는데요. 파이토케미컬이란 식물성을 의미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의 합성어로 건강에 도움을 주고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독특한 맛, 향, 색깔을 부여해 각각 음식 고유의 개성을 나타내주며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곶감에는 비타민C가 사과의 5배 넘게 있으며, 크립토크산틴, 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도 항산화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논문에 따르면 특히 위암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세포자멸사에 관여하는 경로를 활성화시켜 항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밤에 속 내피에 항암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딱딱한 겉껍질을 제거하고 속껍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쌀로 만든 강정에도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을까요? 명절 음식 중 식혜에도 들어가는 게 바로 쌀인데요. 쌀은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일 때는 갱미라고 부릅니다. 한의학 서적의 갱미는 성질이 차갑거나 뜨겁거나에 치우치지 않고 평하며 맛은 달면서 쓰고 독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갱미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셀레늄은 체내의 여러 가지 작용에 필수적인 미량의 무기질이며 항산화 물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신체 조직의 노화와 변성을 막아주거나 그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셀레늄은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챙겨 먹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께서 추석 명절 음식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나 대장 등 소화기 암으로 수술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환우분들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식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 시간에 암 치료 도중 고기 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먹을 때는 기름진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으며 찜이나 수육 등으로 담백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간이 많이 된 음식을 드시기보다는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명절의 특성상 과식하기 좋으니 적절한 양을 맞춰서 식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휘림한방병원의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